여행작가 대왕TV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과 함께 있으니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왕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천에 홍칼국수 왔는데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라이브 포장마차로 변합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식사보다는 술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안주로 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보실까요? 출발! 이야, 이렇게 먼저 불향 닭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홍칼국수 염라 닭발 라이브 포차입니다. 그리고 고가수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구리죠. 야구리는 방송 여행작가 대왕TV입니다. 오후에 가수님을 소개하는 사이에 메인 염라 닭발이 왔습니다. 요게 염라 닭발. 닭발. 지금 내 앞엔 내마음님 계십니다. 야구리죠. 많이 야구를 겁니다. 할머니 만큼입니다. 이렇게 이왕님, 내마음님, 오후에 가수님과 열심히 먹고 있는 이것은요, 홍칼국수이고요, 염라 닭발 라이브 포차입니다. 와, 맛있다. 소주 10병 각이다. 맛있어. 향이 좋네요. 물량 나면서. 이야, 또 때려보겠습니다. 여기는요, 홍칼국수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염라 닭발 포차로 바뀝니다. 물론 라이브 포차입니다. 닭발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하죠. 이거를 네, 여기 매운 소스에다가 예, 찍으라고요? 예, 찍어드세요. 예. 네, 찍든지 말든지. 예. 내 입이 중요합니다. 영님 입은 주둥이, 내 입은 입입니다. 콩나물도 같이 이렇게 먹어볼까요? 야,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방사 안 해. 나 오늘 술만 때릴 거야. 네, 깔끔하게 10병. 예. 깔끔하게. 아니, 이게 왜냐면 안주가 좋잖아? 안주가 좋잖아? 안주는 항상 좋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술 있는 곳에 안주는. 네, 지금 영님에 이어서 내마음님한테도 깨지고 있습니다. 1+1. 지금 오이 가수님이 내마음님은 이건 게임도 안 된다고 하네요. 야. 야, 이거 제가 또 하나 먹어볼게. 진짜 이거, 야,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염라 닭발은요, 전국에 원하신다면 가맹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맛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숟갈이 끊이지 않게 들어가는 맛, 이런 맛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인근에는요, 포천 인근에는 배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장도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맛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맛있는 맛이다. 소주 안주로는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맛이었다라고 감히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맛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먹고 해도 안 주네. 이거 금액은 안 알려줍니다. 약올리죠. 이거 드시려면 무조건 와봐. 여기는 염라 닭발입니다. 포천에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오늘은 그냥 먹고 또 먹고 하면서 그냥 신나게 놀러가는 날. 요 앞에 산이야. 이야, 부럽죠? 부러움을 지는 거야. 예, 요거는요, 우리 내마음님 잔입니다. 내마음님 잔. 이야, 이왕님은 먹고 또 먹고. 이야. 저는요, 이거는 제가 다 먹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 닭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닭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늘 염라 닭발 먹는 이 맛을요, 오우개 가수님의 라이브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딱 이 기분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과 함께 있으니 요건 우리 영님이 예쁘다고. 뭐 내 마음 예쁘다고 준 게 아니야. 영님이 예쁘다고 준 겁니다. 예. 네, 우리 영님이 예쁘고 지금 내 마음님은 숨길려고. 예. 또 때려봅시다. 예. 열심히 한잔하시죠. 이렇게 만나면 기분 좋게 하는 오우기 가수님, 내 마음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떨어진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실까요? 형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참이슬이 부르네.
사랑 사랑 참샤 하면서 성은이 이만큼이다. 이빨 따라 이빨 또 쭉쭉쭉쭉 채워 채워 다는 채워야 돼. 이슬이다 못해. 성은이 이만큼이다. 쏟아질 것 같은 것도. 예 지금 옆에서 내 마음님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와 소주가 달아. 오늘 20병이야 그냥 20병. 야 여기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술 안 단 적 있으세요? 내가 술 없는 것 같아. 예 지금 내 마음님이 태클 걸고 있어. 야 여기는요 염나 닭발입니다. 아 짜증이 확나. 또 마셔야 돼. 이렇게 소주를 계속 먹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슨 차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보실까요? 그만큼 닭발이 맛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맥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배터리가 다 되어가지고 더 이상 촬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후식으로 칼국수까지 먹게 되었는데요. 너무 맛있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곳은요. 염라 닭발 라이브 카페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 좋은 맛, 좋은 장소였다. 이런 말씀을 감히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맛의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염라 닭발이지 않습니까? 정말 화끈한 맛이었다. 너무 화끈해서 정말 맛있다. 물론 맛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먹은 칼국수 역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담백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불향 닭발도요. 정말 순살 닭발이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홍칼국수 염라 닭발은요. 경기도 포천시에 있습니다. 이곳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가수님 내 마음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여행작가 대양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지팬들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참 나중에 염라닭발 그리고 홍칼국수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과 함께 있으니 여행작가 대왕TV 했을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과 함께 있으니